여 몽상시벽을 훑다 센서 수치입니다. 흥선대원인군이라고 있죠. 정말 세국의 아이콘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이 흥선대원군이 없다면 조선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치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곤 있지만 칭찬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세도 정치 타파였죠. 흥선대원군은 집권을 하고 왕권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경복궁 중건, 만동묘, 서원 철폐, 호포제, 사창제 실시 등 왕권 강화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요. 그러다 보니 세도 정치는 이때를 기점으로 몰락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흥선대원군이 없으면 이 세도 정치를 타파할 사람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도 정치의 부정부패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다보니 이때 당시 일반 농민들에 대한 수치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져 밀란이 연이어 발생하던 시기였는데 이러한 밀란의 발생 빈도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시기에 지배체제 구성원들도 왕조로부터 본격적으로 등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하여 많은 기득권층들이 세도정치에 대항해 여러 나라의 빌부터 살려는 모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사회와 경제 혼란 때문에 조선은 생각보다 더 빨리 망할 가능성이 높죠. 흥선대원군은 적어도 근대화에 필요한 준비들을 착착 준비하여 나중에 고종이 왕이 됐을 때 신식군도 도입하고 각종 신식 문물들을 도입하도록 도와주었죠. 하지만 세도정치는 온전히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세도정치의 성격상 흥선대원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외세에 대한 입장도 비슷할 것 같아요. 외세가 조선의 피를 빨아먹으려는 사람들로 인식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외세에 더욱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강력한 세국정치를 실시하고 내부에서는 각종 사회혼란이 발생하다 보니 조선은 자연스레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마 실제 역사보다도 훨씬 더 빨리 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외국 세력과 결탁한 일부 세력들을 주도로 열강들의 침탈이 이어질 텐데요. 강산채굴권이라든가 철도부설권, 통신시설권, 삼림채벌권 등 지속 침탈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역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될 텐데요.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라가 빨리 망가니까 일본에게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후보를 추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조선 식민지에 관심이 있었던 나라들을 대상으로 추려보면 러시아, 프랑스, 영국, 미국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본격적으로 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시작한 것은 1890년대쯤이니까 제외를 하고요. 프랑스는 인도차이나에 집중을 더하는 모습이니 제외. 이렇게 되면 영국과 러시아가 남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영국과 러시아는 그레이트 게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 영국과 러시아의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보니 조선을 러시아와 영국이 양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조선에 대한 침탈을 강화할 것이고요. 조선 내부의 친러파를 활용하여 조선을 자신의 식민지로 끌어들일 겁니다. 왜냐면 러시아가 이전부터 원했던 것은 부동항이었으니까요. 조선을 활용해 바다로 나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게 식민지 형태는 아닐 거예요. 아마 몽골과 비슷하게 간접지배 형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죠. 친러파로 정치를 장악하여 자지우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러시아군도 조선에 주둔시키고요. 이렇게 되면 영국은 난리를 칠 겁니다. 영국이 검은도를 점령한 이유도 러시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이 러시아의 반식민지가 되어버리면 영국은 검은도를 포함해 남해 지역의 주요 도서를 점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쩌면 제주도도 점령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조선이 러시아의 반식민지가 되면 역사가 매우 달라집니다. 좀 바뀌는 게 많아요. 1899년에는 러시아가 만주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만주와 한반도까지 전부 다 러시아가 점령하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동북아시아 영향력이 막강해집니다. 그리고 로열 전쟁이 사실상 조선을 누가 가지느냐로 싸운 건데 로열 전쟁도 안 일어날 것 같고요. 러시아도 영국에 대항한다 치고 한반도에 많은 해군을 배치할 것이 분명해서 일본이 먼저 러시아를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쭉 러시아의 식민지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병합 논의도 이루어지겠지만 진짜로 병합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적백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조선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조선 내부에서도 적군을 지지할지 백군을 지지할지 큰 논쟁이 될 거예요. 아마 적백내전으로 인하여 조선 내부에서도 큰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핀란드에서도 내전이 일어났으니까 조선에서도 내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때 정말 참혹한 내전이 이어질 거고 분명 외세의 개입도 있을 거예요. 러시아가 큰 혼란이다 보니 영국과 일본이 이 내전에 참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개입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선과 시베리아에 대한 군사력 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역사에서도 그렇겠지만 이것이 성공하진 않을 겁니다. 국제사회의 견제와 외교적 압박, 준비되지 않은 시베리아, 조선 주둔으로 인한 병력 손실과 사기 저하, 파르티잔의 저항으로 인해서 그렇게 오랜 기간 주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 적백내전을 적국이 승리하게 됨에 따라서 조선도 소련의 구성국으로 바뀌게 됐죠. 소련이 만주와 조선까지 다 차지하는 바람에 바뀌는 게 좀 많습니다. 일단 일본이 팽창을 못하고요. 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오늘날 전범국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또 중국의 경우에도 국민당의 북벌이 없어지기 때문에 남쪽에는 국민당이, 북쪽에는 공산세력이 양분한 모습을 취할 것 같습니다. 이후 조선은 소련 해체 이후 독립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지금보다도 훨씬 못 사는 나라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의 문화는 대부분 동구권에 맞춰져 있는 모습이겠죠. 흥선대원 한 명이 없어지니까 이런 나비효과가 발생하네요. 여러분들은 흥선대원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